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니스트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던 김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던 장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세종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던 김세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던 김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원서를 읽을 때 처음을 가장 먼저 봤다. 저는 출결사항을 제일 먼저 봤거든요. 학생이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야 뭐 중도에 다른 전공을 찾아간다거나 다른 학교를 찾아가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결사항을 많이 봤고요. 뭐 무단결석이 있거나 아니면 무단조퇴 그런 경우에는 그걸 표시해두고 이게 무단결석이면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피치 못한 무단결석이 있을 수도 있고 결과 그 출결을 보고 무단결석이 있다고 마이너스, 불합격 이게 아니라 너무 뛰어난 학생인데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표시하고 면접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갔으면 좋은 거죠. 우리도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고 그 학생도 자기한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니까요. 봤을 때 결석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또 낮은 점수를 줬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너무 의대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의대는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공부는 어느 정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그럼 의대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저 학생한테 더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원서를 읽을 때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을 가장 먼저 봤다. 저는 건국대에 있었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성적이 높으니까 그냥 넣어서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가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다양하게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공 적합성 부분과 학업 역량을 우선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전공 적합성이 조금 애매해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좀 하실까요?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경영학과다 그러면은 경영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리고 왜 경영학과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경영학자나 경영이론이 있는지, 최신 이슈는 경영학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지, 정말 열정이 있는 친구는 하나 물어봤는데 두세 개 답을 하고 열정이 없는 친구 같은 경우는 성적이 진짜 우수하거든요. 전교 1등이었는데 경제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이론도 모르고 뭐 좋아하는 학자도 없고 그런 문호에서 저희가 많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럼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은 그 학생의 지원한 과나 전형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보는 교과가 있다거나 중점적으로 보는 어떤 역량이 있다거나 이런 게 달라지나요?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 우수한 학생을 다 뽑지만 공대 쪽이다. 그러면 수학이랑 과학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 제가 이제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물리 수업에서 기계공학과 관련된 이론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영문과 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요 영어로 된 에세이를 영어로 발표했다 그러는데 지금 간단하게 영어로 한번 발표해 볼 수 있는가? 그러면서 같은 학생부지만은 그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춰서 질문을 좀 더 깊게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캐치했던 것 같아요. 나는 원서를 읽을 때 교과 성적을 가장 먼저 봤다. 저는 고대에 있었는데 고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 교과 성적이 아주 나쁜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과 성적을 중요하게 본 이유는 첫 번째는 성실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나 사회 이런 과목들은 아주 등급이 높고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보, 기술과정, 한문, 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경우는 뭐 형편없던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아, 이 학생이 과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이 교과 성적에는 보통 우리 학생들이 등급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등급 말고도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수강자 수. 교과 성적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등급만 생각하지만 교과 성적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보면서 이 학생이 과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던 학생인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 대학에 진학하기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학업 역량에 비해서 비교과가 되게 좀 뛰어난 학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이 있어요. 2008년에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체육특기자 전형을 한번 봤던 서류가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수리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고대에 지원을 하면서 그 학생부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넘사벽.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바로 덮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는 원서를 읽을 때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가장 먼저 봤다. 교과 성적을 먼저 볼 경우에 일단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배제를 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자율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또 진로 활동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좀 학생 종합 전형의 축소판이라고 개인적으로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겹치면서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 그리고 이제 진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좀 좋은 전 자료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먼저 봤고요. 또 이거랑 별개로 저는 마지막에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기록부 자체가 지금은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선생들이 굉장히 잘 써주시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런데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선생님이 학생을 3년 동안 선생님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예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뭔가 그 학생이 종합적으로 그 안에서 학업 역량과 또 전공 적합성과 인성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신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저는 이제 좀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책 폐지된 이후에는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네.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네. 올해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하고 첫 올해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지금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 입학 사정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면접의 중요성을 제일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모의 면접이나 아이들 면접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면접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 때는 이제 공통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조금 더 개개인에 맞는 개개인 특성화된 질문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본 학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노래. 왜 노래일까요? 혹시 면접 끝나고 노래를 부르면서 퇴장을 했나요? 퇴장은 아니고요. 굉장히 면접을 잘했어요. 경영 계열에 지원한 학생이었는데 너무 대답에도 막힘이 없고 그리고 진실성도 보이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혹시 뭐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랬더니 정말 딱 이러네. 저는 노래와 응원을 준비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랑 같이 보던 사정관이 둘 다 빵 털려가지고 어머머 이러고 아니 노래를 하지 마시고요. 노래를 하지 마시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는 꼭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다. 유니세트에 들어오고 싶다. 이러면서 나갔는데 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여운이 너무 오래 남았는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있는 반면 또 최악의 학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어라는 공통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굉장히 준비를 잘해와요.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그 학과에 교수님이 어떤 분이 계시고 그 교수님이 최근에 어떤 뭐 신문을 이런 게 다 나서 나는 저 교수님하고 연구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너무 솔직하게 엄마가 가라 그래서요. 카이스트를 가려고 그랬는데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뭐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뭐 높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인지상에 맞는 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올까? 합격을 할까? 그 들어와서도 잘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학생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내가 본 학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낮은 성적.
그 학생은 내신 성적이 7등급도 있었거든요. 평균 5등급. 그 친구가 역사학과였는데 역사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동아리도 역사를 하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친구를 자기가 멘토링 해가지고 40점 학생을 90점으로 만들고 그리고 면접 볼 때 교수님과의 대화가 되고 네, 그래서 교수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1학년 과대를 하고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이 저가 있던 학교의 교수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건국대가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전공적합성을 제일 강조하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건국대학교는 평균도 발표하지만 맨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도 공개하거든요. 5등급, 7등급 엄청 많거든요. 왜 그거를 발표하냐면 자신 있다 이거야. 우리는 이 학생을 뽑아도 얘가 우수하게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최저 마지막 학생까지 입학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그렇다고 여러분 다 7등급 학생, 5등급 학생 늘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화를 네. 시키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그 학과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1등 할 자신 있다 하는 학생들은 대학마다 선발하는 포인트가 이제 가중치가 좀 다르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학업 성적도 매우 높고 전공 적합성도 매우 높고 면접도 잘 보는 학생이 좋습니다. 그럼 최악의 학생은 어떤 학생이 있을까요? 최악의 학생은 지금도 눈에 제 손한데 복장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어요. 면접을 할 때도 되게 태도가 다른 학생이 하는 말을 끊기도 하고 비판까지도 저희는 이제 웃으면서 면접은 진행하고 점수는 제일 낮게. 그럼 면접엔 어떤 옷을 입고 오면 좋을까요? 정말 그냥 학생다운 옷을 입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교복을 못 입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단정한 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하이힐에다가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고 아직 안 들어왔는데 복도에서 오는 소리가 들려. 너가 소리가 들려. 합격 불합격에 결정적이진 않지만 상당한 그 인프레스를 줬던 그게 학생이다. 소위 말하는 TPO. 내가 본 학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고백. 무슨 고백일까요? 사랑 고백은 아닐 거고요. 그렇죠. 모든 면접 과정을 잘하고 너무 아쉽게 고백을 하겠다고 수능 최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는 최종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학생은 가채점 결과로 자기가 점수가 안 나왔다고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고백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과 학교 활동, 면접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까지도 다 포함해서 점수가 합산돼 갖고 그 결과로 이 학생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가 갈리는데 최저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미리 고백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입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기억에 남는 학생인 것 같아요. 모르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창의적인 거여서 아무도 답을 모르는 답이 없는 이 학생의 평소 생각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 순간에 자기의 대답을 말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경영이나 경제 분야를 잘 아는 것처럼 막 몰아갔어. 근데 어느 순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 수준이. 근데 교수님들이나 뭐 사정관도 순간 이 학생이 고등학생인 줄 모르고 막 전문적인 얘기를 꺼내버릴 맞아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모르면 아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들어와서 교수님께 더 배우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재치 있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본 학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열정. 지금은 되게 모든 대학이 거의 학과 체험, 전공 체험 너무 많이 진행을 됐었지만 예전에 이제 이게 좀 흔하지 않고 조금 소수의 학생들이 체험을 했을 때 이제 한 학생이 1학년 때부터 계속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학과. 1학년 때도 신청하고 맨 앞에 앉아서 교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2학년 때 또 신청을 해서 또 앞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담당 교수님도 그렇고 그 학생이 이제 얼굴을 아는 단계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교과 성적도 좋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교수님까지 되게 탐을 낼 만한 학생이었는데 입학사정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아, 이 학생 사실은 너무 욕심이 나지만 상위권 학교에 진학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조금 추천을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들어보니 결국은 그 학교에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 이런 게 좀 있으면 집착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좀 열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방법이 꼭 학과 체험이나 전공 체험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3년 동안의 본인의 노력을 집약해서 그걸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3년을 조금 열정적으로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면접한 학생들 중에요. 네. 너무 아쉽거나 그런 학생들 기억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안타깝거나? 아쉬웠다기보다는 놀랐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학생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봉사활동이 반영되지 않지만 예전에 봉사활동 반영됐을 때 막 200시간 막 이런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눈길이 간 학생이 모든 게 되게 완벽한 학생인데 봉사활동까지 너무 완벽한 거예요. 한 200시간 정도를 꾸준히 했길래 궁금하잖아요. 한 기관에서 꾸준히 했는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날카롭게 아 되게 길게 봉사활동 갔었는데 지역이 조금 집에서 먼데 이동수단이랑 이동시간을 좀 얘기해줄 수 있나요? 했더니 갑자기 학생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 엄마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나요? 시간이랑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나요? 했더니 그 전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면접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본인이 실제로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감점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1등은 김재롱 선생님. 시작해 완강 한번. 아우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이제 좀 당부드리는 말씀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답이 있는 전형이 아니다. 학생의 다양한 장점을 보는 전형이니까 그 장점이 꼭 같지 않아도 본인이 장점이 하나만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이 이제 좀 남았을 텐데 면접도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서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